안녕하세요. 이곳은 텍사스 휴스턴입니다. 이 영상은 암 환자의 건강 회복과 치유 회복을 기원하며 만들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건강의 기본은 건강한 음식과 적당한 운동, 편안한 수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면 건강한 식재료부터 음식 만드는 방법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음식은 자연식으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균형 있는 식단이 환자를 위한 식단이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는 좋은 자연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며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한 조건을 갖춘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 이곳은 분명히 축복의 나라입니다. 아는 지인이 암으로 7년 만에 항암 치유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몇 년 전 휴스턴으로 이주를 하여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D 앤더슨 병원을 지인과 함께 동행하며 병원의 시설과 치유 방법, 환자와 가족들에게 주는 안정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앤디 앤더슨은 사회복지사부터 지원, 암 환자와 생존자 간의 1:1 연결 설정에 이르기까지 병원의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환자의 정확한 진단, 치료, 그리고 환자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통해서 환자와 간병인을 최우선으로 먼저 생각하며 돕고 있습니다. 엔덴던스는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 치료 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치료가 끝난 후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을 줍니다. 병원 서비스에는 영양 상담, 운동 및 신체 활동 상담, 건강한 생활을 위한 행동 상담, 그리고 금연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암이라는 병은 치료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지인은 한국에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병원을 다니며 항암 치료를 하여 함께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앤디 앤더스 병원은 휴스턴 시내에서 30분 정도 이동하면 앤디 앤더스 병원 타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앤디 앤더스 병원 타운은 일방 통행 도로가 많으며 자동차로 둘러보는데 1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곳 앤디 앤더슨 병원 타운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운전 중 신호등 앞에 정지 외에는 주정차할 수 없으며 도중에 자동차가 정차하게 되면 경찰차가 도착해서 도움을 주거나 주정차 위반 티켓 발부를 즉시 한다고 합니다. 환자들 방문이 얼마나 많은지 주차장은 항상 만차로 서너 바퀴씩 돌아야 주차할 수 있었으며 예약 시간보다 늘 1시간 미리 도착해야 정상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앤디 앤더슨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앤디 앤더슨 암센터는 휴스턴의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텍사스 메디컬 센터는 환자 치료, 기초과학 및 중개연구를 위한 임상실험, 시설 밀도가 가장 높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센터입니다. 앤디 앤더슨 병원 타운은 텍사스 대학교 앤디 앤더슨 암센터는
1971년 미국 국립암치료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최초의 종합암치료센터 중 하나로 세대 최대 규모의 1위를 자랑합니다. 엠덴던슨 병원은 5,000명의 의사들도 있고 2만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정도 규모의 크기입니다. 엠덴던슨 병원 타운 안에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들이 모여있는 맛집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고급 주택들과 거주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1.5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D 앤던슨에서는 암치료를 위한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는 방금 인생을 바꾸는 소식을 받았고 이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MD 앤던슨이 암치료에 대한 최선의 희망인 이유는 새롭고 혁신적인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치료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세계 1위의 병원 MD 앤던슨 병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병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1위는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텍사스대학교 MD 앤던슨 암센터, 2위는 미국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린 암센터, 3위는 영국 맨체스터의 NHS 재단 신타 크리스티 병원입니다. 4위는 인도에 있는 첸나이의 아폴로 암병원 및 아폴로 양성자 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